반도 지형을 가진 대한민국. 남쪽으로는 마라도와 동쪽은 독도, 서쪽은 가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부산의 영도군은 섬 하나 자체가 구로 지정돼 있고 서남해안은 다도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 수만 하더라도 무려 3,348개에 이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섬이 되게 많죠. 전라남도만 해도 막 백 몇 개씩 있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백 몇이죠?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. 총 개수는 한 150개 정도 이상? 더 놀라운 점은 이 많고 많은 섬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은 무인도의 비율이 전체의 85%, 2,878개나 된다는 점인데요. 이쯤에서 궁금한 점, 전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? 1위는 인도네시아로 15,000개, 필리핀이 7,100개, 일본 6,800개, 그 다음이 우리 대한민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2,165개로 월등히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남이 502개, 충남이 247개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전남에는 섬이 얼마나 분포돼 있을까요? 전라남도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신안이 857개, 여수 353개, 완도 258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천사의 섬 신안군답게 많은 분들이 신안에 1004개의 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. 한때 1025개의 섬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857개가 공식적인 섬의 현황인데요.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자 천사의 섬으로 브랜드화했다고 합니다.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? 사실 우리나라의 정확한 섬의 개수는 아무도 모릅니다. 섬은 사람이 사는 유인도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분류되는데 이 유인도의 경우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하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쉽지만 무인도의 경우는 다르겠죠. 해양 영토를 관리하는 해수부에서 섬 하나하나를 찾아가서 등록하고 확인해야 하지만 이 3천여 개의 섬을 해마다 관리하고 점검하기엔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. 무인도법에서 정한 섬은 이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바닷물이 가득 찼을 때 그 위로 드러나는 땅,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을 일컫습니다. 예를 들자면 바다에 물이 가득할 때 이 수면 위로 작은 돌 등이 솟아서 형성되면 그것도 섬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것도 섬, 저것도 섬. 무인도라 하면은 그게 기준을 얼마로 잡진 않거든요. 근데 이제 굉장히 뭐 작은 섬까지 하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네. 지금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섬으로 해서 기준을 잡았을 때 예, 될 수는 있어요. 이 섬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한번 팩트체크 해봤습니다. 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를 연륙교라고 하죠. 그렇다면 연륙교가 연결된 섬은 섬일까요? 육지일까요?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섬은 섬입니다. 하지만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연륙교가 만들어진 뒤 10년 정도가 지나면 육지로 본다는 게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. 또한 같은 법에서 섬의 정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은 섬에서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여행객들이 자주 찾는 제주도는 섬일까요? 육지일까요? 이 도서개발촉진법으로는 섬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지만 제주도도 섬은 섬입니다. 세계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이상의 큰 육지는 대륙으로 부르고 그린란드 이하의 육지는 섬이라고 명칭하기 때문이죠. 이 생활 여건이 어려운 섬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든 도서개발촉진법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생긴 겁니다. 한편 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섬의 날 행사가 지난 8월 8일 개최됐습니다.
섬 주민의 생활 환경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섬 기념일이 지정됐는데요. 왜 8월 8일로 정해졌을까요? 우선 국민들이 기억하기 쉽고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한 휴가철이라 이 섬 관광 활성화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선정됐다고 합니다. 또 섬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, 이 무한대를 숫자 8이 상징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. 이 섬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고 환경적으로도 물이 부족한 곳이 있어 육지에 비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. 섬에 대한 연구와 관리,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원 등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.